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자극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자가 입을 열 때까지 곤장을 때리고 주리를 틀라. 대역죄인을 능지처참에 처하라.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죄인들도 피하지 못한 형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형벌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칼로 천천히 한 점 한 점 사람을 베어냅니다. 사람을 삶아서 사형에 처하는 살이 터지고 피가 땅에 흘러 흥건해진 것이었죠.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더 신기한 조선시대의 형벌. 그 모든 것을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은 중국의 명률을 이어 적용해 일반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형률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태, 장, 도, 유, 사죠. 태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맞는 형벌. 장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는 형벌. 도는 관청에 배속해요. 일을 시키는 노역형인데요. 항상 장형이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유는 유배형인데요. 죽을 때까지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기징역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형 100대가 기본적으로 같이 추가가 됩니다. 사형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형이고 하나는 참형인데요. 교형은 목을 졸라 죽이는 거, 참형은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형벌을 운영할 때에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벌을 가중하거나 변용 만들었었습니다. 조선 특유의 각종 형벌을 만들어 사실상 더 강하게 시행을 했던 것이죠. 이 조선시대 때 법정 최고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중 가혹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능지처참이 있습니다. 죄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수레에 매달은 후 수레를 끌어 찢어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능지처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능지처사예요. 이 능지처사는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온 형벌인데요. 근데 원래 중국에서 행해지는 능지처사는 수레에 매달아서 사지를 찢는 형벌이 아닙니다. 중국에선 이것을 거열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거열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능지처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원래 능지처사는 어떤 형벌이었는가? 이 능지라는 말 뜻 자체가 산이나 구릉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능지처사는 가능한 느린 속도로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칼로 천천히 한 점 한 점 사람을 베어냅니다. 거의 다 베어냈을 때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 죄인의 몫을 빼앗기도 하죠. 주로 누구한테 실시가 됐냐면 반역죄인이나 부모를 살해한 폐류나 등 이런 사람들에게 처하는 극형이었습니다. 명나라 기록을 따지자면 1510년 환관 유근을 반역죄로 능지처사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3357회나 살을 잘라내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루에 다 못하죠. 이 모든 형벌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형 집행자가 10번 할 때마다 잠깐 쉬고 중간에 죄수가 기절하면 깨우고 저녁에는 죽을 먹인 뒤에 감옥에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칼질을 시작한 그리하여 수십 번 절개를 받던 도중에 사망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와가지고 능지처사의 칼질 횟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8회, 24회, 36, 72, 120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에 뇌물을 주게 되면 집행하는 도중에 심장을 칼로 찔러 생명을 끊고 그 뒤에 신체를 베어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이처럼 조선에서의 능지처사는 중국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세종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세종 6년 8월 21일 평안도 맹산사는 군인 이막동의 아내 보배가 남편을 꺼리고 시로해서 목을 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경상도 함창에 사는 전 능지기 김격에게는 그의 집종 이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종이 김격의 아들 김장복을 때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형벌인 능지처사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주로 반역죄인
주인을 죽인 노비, 남편을 살해한 아내, 부모를 살해한 자식에게 실행되었고 특히 연산군 광해군 때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열형으로 진행되었던 능지처사가 집행된 뒤 절단된 사진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 서로 돌려보도록 하고 머리는 효수라고 해서 약 3일 동안 거리, 주로 종로 2각, 오신각 근처에 있었던 철물교에 매달아서 다 같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실행을 했습니다. 인조 때는 엄격히 금지했으나 실제로 폐지되지 않다가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고종 때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형벌은 팽형입니다. 팽은 삶을 팽자를 쓰죠. 즉, 사람을 삶아서 사형에 처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팽형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잔인한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정치부패가 심해지고 탐관오리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팽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영조 때 팽형을 직접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737년 왕에게 직언을 고하는 사관원 정언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민택수가 당시 영조한테 건의를 하죠. 숙종 때 인현왕후를 폐위될 때 이거를 묵인하고 있었던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건의한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을 벌줘야 됩니다 라고 왕한테 직언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영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민택수는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는 왕한테 사표를 던지고 돌아가 버렸죠. 자, 이때 사관원 또 다른 한 명 조태원이 민택수 바른 얘기를 했는데 저런 사람이 사관원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민택수의 복귀를 청하는 상소를 영조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 중에 영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민택수가 대관으로서 바른 말을 한 것인데 하필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필?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중의적이라서 당시 같은 노름끼리 서로 싸고 돌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왕을 조금 무시하고 배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영조 때에는 탕평을 추진하면서 특히 당쟁, 당파끼리의 싸움 요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난 영조는 조태원의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다 주변 신하들이 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관원을 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말렸고 영조는 결국 그래 그나마 머리는 붙여놓은 형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팽형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물을 끓여서 삶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 형을 집행하게 되죠. 팽형의 과정은 종로 내거리 보신각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군막을 치고 포도청 관리들이 도열한 가운데 죄인을 끌어다가 속 가운데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포도대장은 죄인의 죄목을 낭독하고 팽형을 실시하게 되죠. 단, 불을 직접 피우지는 않고요. 불을 피우는 형식을 취하여 팽형 의식을 종료하고 죄인의 가족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가족은 죄인이 사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형식적이지만 장례까지 치르게 되고요. 죄인은 사망자로 취급되어 다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돌려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사형 중 하나가 바로 화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형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화형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화형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죄로 변하는 그런 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화형은 서양에서 로마 시대 때에도 행해졌었는데 그때는 방화범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을 질렀으니 너도 불로 죽어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와가지고는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에서 이 화형이 주로 실행이 됐었죠. 화형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화염에 휩싸여 1시간 반, 남자는 1시간 이상을 산 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죄인이 계속해서 갈구한 것은 단지 몇 더미 장작을 더 태워주세요 한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염은 타버린 만큼의 장작만 보충하면서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탔습니다.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줄지도 않았고 죽음이 앞당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불에 타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화형은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불로 정화시킨다는 의미의 종교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신의 노여움을 이 화형으로 가라앉혀서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다시 조선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또 다른 형벌에는 이 신체를 훼손하는, 이걸 보통 육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 바로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는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단근형이라고 하죠. 주로 도둑질한 사람들한테 행해졌는데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었죠. 이 단근법이 채택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예요. 1435년 형접판서인 신계라는 사람이 이 절도범은 이거는 좀 더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 말고 절도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잡혀온 재범과 선범은 원래 섬으로 보내져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전례였지만 거기서 계속 도망치기 때문에 단근형에 처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올리게 되죠. 1466년 세조 때에는 재범과 선범뿐만 아니라 초범에게까지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종 때 이 형벌은 사라지게 되죠. 저자를 곤장 100대에 처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명률에 따르면 매를 맞는 형벌은 태와 장입니다. 이 태형과 장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때리는 도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태는 길이가 1m를 넘고 지름이 1cm가 안 됩니다. 장은 태보다 지름이 약간 넓을 뿐 뭐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곤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곤장은 길이가 최소 1.5m가 넘고 배를 젓는 노와 같이 널쩍하게 생겨 그 타격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원래 이 곤장은 아무한테나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다스릴 때에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태장이 중국에서 왔다고 이 곤장도 중국에서 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곤장이 언제부터 보이냐면 바로 영조 때 제정된 속대전 그리고 영조실록에 규정이 나타나 있죠. 그리하여 이 곤장은 조선 후기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에 봤을 때 조선 전기 혹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곤장을 맡고 있다? 이건 명백한 오류인 거죠. 실제 곤장 집행 장면은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것은 열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땅이 흥건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곤장형을 집행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말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쇠마군 두 명이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고 중국인을 폭행까지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관리는 우리나라 사절단에게 모진매로 이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청나라 형부로 이동해서 우리가 직접 처벌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결국 사절단 대표는 두 사람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겨우 10대 맞았는데 살이 터지고 피가 땅에 흘러 흥건해진 것이었죠. 이것을 구경하던 아전들과 상인 수백 명이 참아 보지를 못했고 그중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중국 관리가 먼저 만류해서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서 곤장 15대로 끝났죠. 자,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저자를 곤장 100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곤장을 치는 도수의 관하여는 영조 때 한 번에 10대만 쳐라 라고 규제를 했죠. 자, 이런 형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 신체형을 집행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몰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왕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 이런 사상을 무의식 중에 주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을 집행될 때 죄인들이 거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대중에게 표출을 하자 오히려 죄인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일반 사람들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로 마련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때 등장한 것이 감옥살이였습니다. 이 감옥살이는 인간의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감으로써 인간의 몸을 구타하는 물리적 가혹성은 줄어들었지만 법과 규율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고 만다라는 이런 필연성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범죄 발생률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직접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죄를 자백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그 고문, 이 고문에 대해서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피, 골수 등이 튀어나오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자근자근 밟아내리는 것이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발바닥만 지지는 것이 낙형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주리를 트는 장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끔찍했던 대표 고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조선시대 때 자백을 얻으려고 법에 정해진 고문 외에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 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서슴치 않고 고문을 행하는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고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신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의자에 두 다리를 묶어두고 무릎 아래 지역을 때리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고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끔찍했던 대표 고문,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극에서 보면은 고문 장면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주리를 틀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 흔크러져 있고 이제 신음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리를 트는 장면은 모든 시대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주리 틀기가 나와 있는 시기가 바로 숙종 시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인 17세기경부터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주리를 트는 방법은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리는 바로 가세주리 혹은 전도주례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 신부 샤를르 달레가 1874년에 쓴 조선천주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무릎과 두 엄지발가락을 꽉 잡아매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몽둥이를 끼워 뼈가 활 등처럼 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것. 또한 달래 기록에 따르면 경험 많은 집행자들이 했을 경우에 뼈가 휠 정도로 주리를 틀지만 풋내기가 이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피, 골수 등이 튀어나오면서 진짜 잔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1904년 조선을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도 주례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행인들이 죄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온몸 무게를 막대 끝에 얹었다. 다리뼈가 부서져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표현할 소리가 없는 듯 죄수의 처절한 비명이 멎었다. 죄수의 눈은 흰자위만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더니 온몸이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다. 원래 주리는 아무한테나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도적대를 체포하고 취조 고문할 때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죠. 도적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주리형을 실시하였고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리를 틀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줄에 틀기라는 공문이 있는지 몰랐다. 아,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전도 주례형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조정에서 신하들이 건의를 올렸죠. 포도청에는 전도 주례형이 있어 매우 혹독합니다.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조 임금께서 말하시기를, 어이구, 나는 이런 형구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양청에 분부하여 혁파하도록 하라. 영조 때 금지령을 내려뒀지만 이 줄이 틀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구한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이어지면서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에도 사용되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줄이 틀기의 기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문 중에 협곤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 협곤이라는 고문은 이 찰자와 각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찰자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다섯 개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넣고 새끼줄을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아프고 심지어는 부러지게 되는 이런 고문입니다. 다음에 각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대기 세 개를 역시나 새끼줄로 연결해가지고 이 다리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줄이와 원리가 굉장히 비슷한 형벌이었죠. 기본적인 고문은 때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압슬이 어떤 고문이냐면 먼저 자갈을 판 위에 깝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굴리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무릎 사이를 자갈로 이렇게 채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나무 널빤지를 깔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집행자가 그 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자근자근 밟아내리는 것이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울퉁불퉁한 돌에 올려놓은 무릎은 피가 터져 땅에 흐르는 것은 기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우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압슬을 시행할 때에는 자갈 대신에 사금팔이라고 해서 사기 그릇 깨진 것을 대신 깔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정치범에게 시행된 고문이라 역모와 정쟁이 심했던 시기에 자주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선조 22년에 발생한 기축옥사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라는 사실이 조정에 들어가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총대를 메고 조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송광 정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서인의 대표였던 송광 정철은 동인 측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게 됩니다. 동인 내 강경파였던 이발의 10살짜리 아들, 당연히 반역죄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이 10살 아이를 데려와서 압슬을 시행했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낙 잔인한 형벌이라 이미 1417년 태종 때에 압슬을 시행할 때 처음에는 두 명이 올라가고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네 명이 올라가고 여섯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박, 강도, 살인 외에는 압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해 두었었죠. 결국 영조 때 이 압슬도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저지른 압슬형이 이건 너무 잔혹했구나 라고 깨닫고 후회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이복형인 경종의 능에 행차하던 때에 이천해라는 자가 영조 어의 앞에 뛰어들어 경종 독살설을 제기한 것이에요. 사실 영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바로 경종 독살설이었거든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영조는 24번에 걸쳐 압슬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처형시켜버렸죠. 그런데 뒤늦게 내가 신분이 너무 가혹했다 라고 이 후회가 밀려들어 더 이상은 압슬을 가해 신문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서양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고문이 존재했었는데요. 전신, 특히 가슴을 압박하여 고문을 행했습니다. 죄인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문짝 같은 판을 얹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거나 사람이 올라타는 거죠.
결국 가슴을 압박해 숨을 쉴 수 없게 하거나 갈비뼈를 부숴 자백을 받아내는 형태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586년 영국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로마 가톨릭 미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목숨이 위험해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제들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마르가리타 클리테로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 사제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재판으로 이 여인을 회부시켜버렸죠. 결국에는 처형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약 356kg의 무거운 돌을 얹어 약 15분 만에 압사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압술과 주례처럼 대표적인 악형 고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형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면 이 죄인을 심문할 때 간혹 가다가 불에 달군 쇠붙이를 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낙형은 아무데나 지지는 건 아니고요. 발바닥만 지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86명의 신하가 상소문을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숙종은 4월 25일 한밤중에 상소문 주동자들을 인정문 앞으로 붙잡아오게 해 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태보가 압술에도 자백을 하지 않자 숙종은 드디어 낙형 도구를 가져와 온몸을 지지도록 지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의정이 급히 만류하자 겨우겨우 사태는 진정이 되었죠. 그 뒤 여러 차례 비판과 논의를 거쳐 결국 1734년 영조 때 영구히 폐지가 됩니다. 역시나 영조가 이 낙형을 폐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조가 종기 때문에 여러 번의 뜸을 떴는데요. 너무 아픈데? 뜸을 뜰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러면 죄인들을 심문할 때 낙형, 이거보다 더 아프겠구나. 이어 무신년 국문할 때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낙형을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낙형의 기원을 올라가면 역시나 또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나라 시대, 예전에는 은나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애첩 달기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주변을 보다 보니 뜨겁게 달아오른 구리 그릇에 기어오른 개미가 바둥바둥바둥 거리는 것을 보고 이걸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개미 대신 사람을 올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7세기 명나라 때에는 홍쇠라고 하는 신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붉은 자수의 신발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불에 달고 시뻘개진 그 신발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이 달궈진 쇠신발을 죄수 발에 신겨 발 가죽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한 것이었죠. 이러한 고문이 법적으로 폐지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바로 1894년 갑오개혁때였습니다. 이 갑오개혁때 개혁을 주도한 궁극기무처에서는 신식법률을 반포하기에 앞서 법관이 대소죄인을 심문할 때에는 대존회통형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며 함부로 고문을 가지 말 것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고문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문이 실시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전 러시아 공사관 통역관이었던 김홍육이 고종의 커피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김홍육의 독차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김홍육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흑산도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김홍육은 감히 나를 해가지고
궁중요리사 공홍식을 매수해서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커피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고종은 딱 한 모금 마셔보더니 이거 맛이 왜 이래? 하면서 바로 뱉었는 반면 훗날 순종에 오르는 황태자는 커피를 마시고 결국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었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공홍식을 비롯해서 김홍육이 다 잡혀오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높았지만 문제는 재판도 없이 형벌이 내려지고 관련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 이 독립협회에서는 비록 황제를 해하려고 했었던 김홍육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돼야 되고 고문 용납될 수 없다. 정부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고문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기 37에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보안 3과가 있었던 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중 6월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죠. 고문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현재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내 박종철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고문.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문이 과연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극악 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을 잃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권력에 의해 은폐당했던 민간인 학살, 그날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 간토 지역, 즉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관동 일태를 강타했습니다. 보통 진도 6.0에서 6.9 규모의 지진은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고 진도 7.0에서 7.9 규모의 지진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강진인데요. 이날 일본을 휩쓴 진도 7.9 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맞이한 최대의 재난,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는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너도나도 가스불을 올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대지진이 강타하게 되자 불이 옮겨 붙게 되고 그러자 도쿄 시내는 발생 후 약 3일 동안 불이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었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었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지진이 발생한 직후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죠. 오후 3시경 처음으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경찰서에 보고되어 올라오게 됩니다.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많음. 도쿄 전멸을 기도해 폭탄을 투척할 뿐 아니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고 가래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도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가게 되었죠. 일본인들은 마을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 조선인을 색출해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을 구분하는 방법, 외꺼풀, 장발, 납작한 뒤통수, 머리에 수건두름,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 인상을 이용해 구별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일본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발음, 문장을 이야기해보라고 시킵니다. 특히 15엔 50전이라는 뜻의 주고엔 고주센 등을 말해보라고 시켰던 것이죠. 학살당한 조선인 중에는 여성, 임산부, 아이까지 섞여 있었는데 한 일본인은 젊은 나이에 여자가 배를 찢기고 6에서 7개월 정도 보이는 태아가 뱃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경단은 조선인 노동자 연립주택을 습격해 조선인을 살해해버리자 주변에서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타던 조선인을 끌어내려 총검으로 찔러 죽이자 일본인 피난민들은 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학살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까지도 참여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죠.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자료마다 달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33명으로 가장 적은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 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서는 학살자 수를 6,661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사실이라고 믿고 직접 유포했을 뿐더러 학살하는 일본인들의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무성 경보국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청장은 조선인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방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지시를 각 현에 내려주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전을 통해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퍼뜨린 데다가 그 유언비어를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권위가 더해졌던 것이죠. 또한 당시 일본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값싼 노동력의 조선인에게 일자리를 뺏기자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내에서 민족운동을 하며 성장하자 이에 일본인들은 위협을 느꼈고 그 불만과 위협이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학살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방조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덮어왔었죠. 조선인을 학살한 지역에서 시신 은닉과 인멸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골은 조선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처치할 것. 유골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 조선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하게 그 유골을 확인 못할 정도로 처리할 것. 피해를 입은 조선인의 유골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할 것. 시신을 그대로 두면 사망자의 수를 알 수 있고 증거가 남아 추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워버렸고 뼈는 비료와 함께 논밭에 뿌려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관동대학살은 군과 경찰 그리고 자경단에 의해 국가와 민간이 함께 일으킨 범죄입니다. 자경단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면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일본 정부도 소요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이렇게 축소 은폐되면서 이때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현재까지 제대로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학살이 비단 우리 역사에서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죽음이 침묵을 당했는지 이번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학살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해방에 앞장선 자선가의 가면을 쓰고 콩고를 불지옥으로 만든 도살자. 바로 벨기에 레오폴트 2세입니다. 그 극악 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콩고인들의 손목이 한쪽 혹은 모두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 뒤에는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미화된 벨기에의 콩고 대규모 학살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벨기에에서는 레오폴트 2세가 왕위에 올랐죠. 레오폴트 2세는 식민지만이 나라를 부강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를 물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벨기에의 군사력이 바다를 건너 식민 영토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의회는 식민지를 두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 여기고 식민지 개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레오폴트 2세는 1876년 과학자, 지리학자, 탐험가들을 브뤼셀에 집결시켜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아프리카협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죠. 또 자신을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박애주의자로 포장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이를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오폴트 2세는 드디어 식민지 건설을 위한 땅을 찾게 되죠. 그것은 바로 콩고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들 추장들을 선물로 매수해 땅 소유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넘긴다라고 쓰인 증서에 서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여만 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벨기에 면적의 약 75배 정도 되는 거대한 영토인데요.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벨기에가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콩고 분지를 중립지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레오폴트 2세의 로비에 현혹돼서 그래, 너가 합법적인 지도자다 라고 인정해줬죠. 레오폴트 2세는 콩고에 발 한 번 딛지 않고 콩고 자유국을 세우고 콩고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벨기에 의회가 식민지 경영에 반대했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개인 소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레오폴트 2세가 첫 수탈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하로 얻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그의 관심은 고무로 옮겨졌죠. 당시 고무 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무 수요가 폭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무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콩고는 국토 절반을 고무나무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폴트 2세는 고무 채취의 원주민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감금해 놓고 고무를 가져와야만 풀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마을을 몰살시키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고무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손목을 절단했고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목까지 잘라 목숨으로 갚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 몫을 마을 전체에 넘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몰살을 각오해야 했죠. 바구니 한가득 잘린 손목을 담아서 돌아다녔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 채취량을 늘리려면 주민 100명의 목을 베면 돼 라는 말이 벨기에 장교들 사이에서 생산량 유지의 비결로 얘기될 정도였습니다. 콩고는 극악무도한 지옥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잔혹한 살육과 식민 통치가 선교사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레오폴트 2세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감만 하던 벨기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908년 개인 소유였던 콩고의 통치권을 정부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콩고는 벨기에령 콩고, 즉 벨기에 정식 식민지로 이젠 들어가게 된 것이죠. 레오폴트 2세는 야만적인 착취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가 거둔 수익은 약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자면 약 11억 달러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콩고를 지배한 약 20년 동안 콩고에서는 원주민 800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까지 학살이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히틀러에 버금갈 정도로 악마성을 가진 레오폴트 2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죠.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오폴트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을 몰랐다라고 잡아떼면서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 정부가 콩고를 병합한 뒤 콩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불태워 없앴기 때문입니다. 레오폴트 2세 궁전 옆 소각로에서는 8일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나는 콩고를 당신들에게 반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콩고에서 한 일을 당신들이 알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레오폴트 2세 스스로도 콩고 학살에 대해 잊고자 했고 이후 벨기에 왕실도 앞장서서 부인했습니다. 1960년 6월 민주 콩고 독립 당시 벨기에 보드엔 국왕은 레오폴트 2세에 대해 정복자가 아닌 문명을 전파한 시빌라이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은 레오폴트 2세의 잔혹함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그를 추앙해온 것이었죠. 그리고 보통 역사에서 레오폴트 2세를 기억하는 것은 건축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콩고를 식민 통치하면서 번 돈으로 브뤼셀의 공원과 궁전 등 건물들을 세웠는데요.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건축왕이라 부르며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서 거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한 악행은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선택적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트 2세가 저지른 만행으로 콩고는 여전히 기나긴 내전을 겪고 있죠. 학살의 역사는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벌어진 잔혹함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날 흘린 피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일본과 벨기에, 두 나라는 당시 모두 문명국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인지 그들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잘못된 일은 밝혀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